반도체 난으로 신차 출고가 늦어지자 전시차 구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시차는 통상 한 달 정도 영업점에서 전시를 한 후 고객에게 인도되지만 이제는 몇 달을 기다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이미 계약자가 있지만 후순위 등록을 위해 대기 번호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벌어진 전시차 구매 대란,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전시차 같은 경우에는 누가 탄지도 모르고 사실 그 잔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자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이 정말 심각하긴 한가 봅니다. 이 전시차도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상황까지 온 건데요. 중고차 대란에 이어서 이제는 네. 전시차 대란이 맞아요. 찾아왔습니다. 네.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글쎄요. 이 전시차가 사실상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상태가 네. 좋을지 안 좋을지 알 수 없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일단은 계속 문을 열어보고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새가 없어요. 일단은 전시장이라든가 대리점 가보면은 내가 보고 싶어하는 차 자체가 없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아 인기 모델이에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전국 대리점하고 지점 중에서 94곳에만 있는데 그것도 이미 예약 판매가 끝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차량 계약을 넣었다고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도대체 어떻길래 17개월을 기다리라고 하느냐. 3월 중순에 제가 이제 가장 인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을 계약을 했는데 지금 그게 17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순번이 한 12대 정도가 빠졌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일주일에 한 대, 두 대 빠지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여전히 그냥 뉴스에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체감상으로 제가 느꼈을 때 차량용 반도체 수급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맞네라고 지금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부에 어떤 그 포르쉐 이런 쪽의 수입 브랜드는 뭐 24개월 이상도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이 최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동차의 가격이 절대로 싼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 차량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순번표를 받을 정도로 반도체 공급난에 의한 차량 생산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원활하지 않는 공급 상황 속에서도 인기는 오히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네. 해외 시장에서도 역시나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전시차 완판이 지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수혜를 입는 종목들이 있기 마련인데 네. 완성차 쪽을 조금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지 네. 아니면은 그에 대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뭐 현대 모비스라든가 만도 이러한 종목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지 네. 사장님은 어떠한 종목 목재를 조금 더 선호하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네. 2분기에 실적 나온 거 보면은 완성차 업체들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위아 같이 큰 부품사들은 네.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차별화가 같은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 심하게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환율 효과 엄청나게 컸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인센티브 감소 효과가 있었어요.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이제 딜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판매하는 경로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GM 같은 경우가 차량 생산에 좀 차질이 생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생산이 안 되면서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조금 수혜를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 더 본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좁혀지다 보니까 딜러들한테 지급하던 인센티브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엄청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지금 경신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결국에 지금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좀 안 나오고 있고 월마트 어닝쇼크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지금 연준이 금리를 강하게 올려나가려는 이유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를 잡기 위한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다소간의 경기 침체 후퇴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강하게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소비가 꺾이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급격하게 올렸던 금리들을 다시 한번 풀어주면서 경기 침체나 후퇴가 오지 않도록 급선회를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때가 되면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급격하게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은 좋습니다.
물론 좋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것이다 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풀리면서 원활한 생산이 되고 판매 대수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먼저 나와야지 이게 고른 실적을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더불어서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